다크게 TV. 개미는 진드물을 잡아먹지 않고 진드물이 분비하는 액체를 먹습니다. 이런 액체를 말이죠. 분비물을 얻는 대가로 진드물을 천적으로부터 보여줍니다. 개미에게 분비물 간식을 주기 위해 진드물을 채집했습니다. 드디어 개미가 좋아하는 액체가 나오나 봅니다. 알고 보니 출산 중인 진드물의 모습입니다. 하얀색 부분이 진드물의 꼬리 쪽입니다. 사람과는 다르게 뒤쪽부터 나옵니다. 이제 빨간색 눈이 나왔습니다. 등쪽에 돌기가 형성되며 양옆쪽에 하얀색 다리를 펼 준비를 합니다. 이제 양쪽에 붙어있던 다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다리가 펴졌습니다. 아직은 머리 쪽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소요된 시간이 무려 10분이 걸렸습니다. 더듬이가 펴질 때쯤 어미가 몸통을 힘차게 흔듭니다. 영양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30분에 한 번씩 출산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번식력입니다.